아니고 네, 퀴즈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현수입니다. 짠. 네, 지금 이제 집을 이사를 하고 아직 정리는 덜 됐는데 그래도 첫 번째 컨텐츠를 좀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네, 이렇게 지금 아직 리뷰를 안 한 팬츠 하나 있어서 네,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불파커 카펜터 팬츠를 2 사이즈로 샀다가 아, 좀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1 사이즈로 교환을 하니까 괜찮더라고요. 저랑 스펙이 뭐 비슷한 뭐 177에 한 75kg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벨트를 차서 이 사이즈를 약간 핏으로 입으실 분들은 그렇게 입으셔도 되고,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벨트를 차면은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제가 좀 있어요. 그리고 제가 피부 그런 금속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배 같은 데 그 벨트 금속에 닿으면은 그렇게 피부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나 아무튼 최대한 뭐 벨트를 좀 안 하기 위해서는 1 사이즈로 좀 선택을 했다 저는. 그래서 개인 취향에 맞게 핏에 따라서 초이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이제 워크 팬츠나 카펜터 팬츠류들은 사실 허리보다는 바지 통이 본인한테 얼마나 더 잘 어울리는지 그거에 맞춰서 구매를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간단하게 부자재들 먼저 좀 확인을 해보면 네, 여기 월계수 네, 가운데에는 왈데스에서 일본에서 온 택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이제 YKK 패스트너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리벳은 유니온 메이드의 리벳이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여기 백포켓은 이렇게 더블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여기 아랫부분에는 안쪽에 옛날 고증대로 그 두꺼운 그 헤링본 원단이 덧대어져 있어요. 그래서 아, 그렇게 좀 신경을 썼구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, 그리고 리벳이 여기 안쪽으로는 없어요. 그래서 여기는 원래 여기에 있으면 앉을 때 엄청 백이거든요. 그런 것까지 편의성까지 좀 감안을 해서 제작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부분에는 트리플 스티치가 이렇게 세 줄로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이제 워크 팬츠들에 많이 들어가는 이제 여기 이제 해머 루프 망치 머리를 여기다 이렇게 거는 거죠. 그런 이제 디테일들이랑 뭐 이런 데는 이제 스패너나 뭐 이런 것들, 뭐 벤치 이런 것들 이제 꼽고 이렇게 작업할 수 있는 이제 워크웨어 특유의 이런 포켓 디테일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. 여기에다가 무릎 덧댄 게 뭐 두 개가 되면은 이제 뭐 더블리가 되는 거고, 네, 그것도 이제 더블리도 이런 옛날 빈티지들 보면은 이런 회사마다 디테일이 이제 조금씩 다른데 뭐 그런 것들도 나중에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은 재밌는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렇게 생각이 들고, 네, 요거는 이제 포켓 쪽에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면부 프론트 쪽에는 좀 최대한 심플하게 뽑아낸 제품이라 활용도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약간 두께감이 좀 있는 그런 이제 약간 헤비한 캔버스인 것 같아가지고 그런 느낌도 좀 좋고, 이렇게 실제로 원단을 좀 보시면은 이게 약간 슬라브 결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약간 좀 더 빈티지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보시면은 좀 더 빈티지한 그런 원단의 느낌이 있습니다. 네, 그런 느낌이 좋다. 그리고 워싱까지 다 지금 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추후 세탁이나 했을 때 수축이나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. 1 사이즈니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착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한번 입어봤는데 저 1 사이즈도 허리가 일단 허리는 저한테는 1 사이즈도 좀 넉넉한 편이고, 네, 핏은 2 사이즈보다 훨씬 더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좀 깔끔하게 두께감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좀 편하고 캐주얼하게 막 행동할 때 입기도 좀 좋을 것 같고, 약간 튼튼하니까 또 바이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은 또 기분 좋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, 네, 그런 생각이 좀 들고,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FW인데 뭐 다들 이제 가을에 이제 부시 팬츠도 프리오더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요것도 같이 입고
부시 팬츠도 같이 입으시면은 좋지 않을까. 아 맞다. 그리고 라스테치에서도 더블리가 또 나오니까 좀 구매할 만한 바지들은 좀 충분히 앞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괜찮네. 정말 간만에 산 바지들 중에서는 정말 국내 바지에서 이 정도 일본 원단 써가지고 이런 비싼 부자재에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뽑아내는 업체가 현실적으로는 많이 없잖아요. 그 메이드 인 코리아로 해가지고 정말 많이 저도 그렇고 다른 패션 업체들에서도 어떻게 보면 조금 불가능할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최대한 이렇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좀 더 좋게 하려는 노력들을 좀 해주시면은 좋지 않을까. 예, 좀 개인적인 이제 바람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 진짜 좋습니다. 이런 이제 끝에도 다 이런 페이딩이 이제 약간 다 퍼커링이 다 남아져 있고 봉제 부분을 따라서도 페이딩이 다 예쁘게 진행이 돼서 예, 보시면은 다들 좀 예쁘게 입으실 수 있지 않을까. 예. 예뻐요 되게. 이번 요거 팬츠 고민하시고 있던 분들은 그냥 구매하셔도 되지 않을까. 지금 제가 신발을 신진 않았는데 네 이게 굳이 뭐 한 저 정도 키 되시면은 굳이 기장수선 안 하셔도 밑에 살짝 곱창지게 입으셔도 되고 밑단 살짝만 한 번만 접으셔서 입으셔도 충분하시지 않을까.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 이번에도 약간 성공적인 쇼핑이었다.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거 그레이 컬러가 살짝 그 밤색 기운도 좀 있고 해가지고 진짜 이쁘게 빠진 것 같습니다. 와 이번 팬츠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항상 이렇게 옷으로 많이 또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. 네 오늘 리뷰는 이 정도로 마치면 될 것 같고 이제 나중에는 이거 집도 많이 정리가 좀 되면은 한번 네,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